아,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예, 양쪽에. 예, 최종 이렇게, 지탱하는 선이네요. 최종 지탱하는 줄이었죠. 돌리니까, 그죠? 완전히 끊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랑 그 줄이 이 선에 들어가고 그다음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나와서 이 그다음 구멍에서 못 빠져나가도록 매듭을 지어주고 길게 늘려서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이것을 페르시아나라고 부르는데 이게 롤러 쇼터, 영어로 롤러 쇼터인데 저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얀 통 안에 이 집 안에 있는 줄인데, 이러면, 보통 가게 셔터 문 내린다 할 때, 그건데, 그거 밖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집 안에서 줄을 통해서 줄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아니고, 보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게 보문인데, 이 구멍 있죠? 이게 줄이 없어요. 제가 그런가 하면요, 제가 실수로 이두 손으로 이거는 보문은 창문 같은 경우는 이거 한 손으로 예, 줄 잡아 당길 수 있는데 문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못 잡아 당깁니다. 예,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남자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다가 잘못해서 이 줄을 놓쳤었거든요. 원래 이게 끊겼죠. 보세요, 끊겼잖아요. 이게 본래는 저기 저 안에 트위 저기 저기 연결되어 있어야 이거 끌어당겨지고 당겨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끌어당기던 중에 위로 쭉쭉쭉 줄을 이렇게 줄을 아래로 당기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줄을 아래로 당기던 중에 잘못해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팍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지면서 다행히 이 아래에 한 5cm 정도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받쳐져서 끝까지는 안 잠겼어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으로 이제 들어 올려서, 이렇게 지금, 집에 버리려고 하다가 아직 안 버리고 있었던 나무 토막, MDF,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수납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남아있던 거 아직 안 버리는 게 다행히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50cm. 그래서 딱 받쳐놨어요. 받쳐놓고. 혹시 이게 쓰러질 것 같으면, 예, 바위바위보 이게 제법 좀 튼튼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 이게 낙하한다, 이래도 여기서 이제 받치라고. 그 안에 물좀 담아서 통 해놓고요. 튕겨나가면, 이게 넘어졌을 경우에, 이게 넘어졌을 경우에, 이게 팍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무게가 한 3, 40kg 됩니다. 아, 잘못해요. 제가 손 한번 찍혀가지고, 관절통 생겼는데. 손가락에.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빙글 경우에, 이게 넘어졌을 때, 빙글 경우에는 이게 튕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병, 이렇게 물을 좀 담아서 이렇게 안에 채워놨어요. 우선 해놨는데 제가 이걸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에 저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저 양쪽에 두 군데 있어요. 그럼 이게 손잡이 말하자면 손잡이야 손잡이 양쪽인데 저걸 양손으로 잡고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말려 있는 게 이제 요통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봤을 예, 사람 부르기 전에, 내가 이제 한번 해보고, 안될것 같으면 이제 그때 사람 부르려고요. 예, 사람 부르면 한 50유로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르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이렇게 매듭지 않았습니다. 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호기심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해보고 안 되면 사람 부를 거예요. 이거는, 끊겼기 때문에 좀 더, 일하는 게 조금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이 좀, 좀 날개는 낡았어요. 갈기는 갈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네. 이게 오른쪽에 손잡이고요. 왼쪽에 손잡이에요. 이걸 양손에서 잡고는 좀 올라가잖아요. 양손에 잡고 올라갔는데, 이제 안으로 밀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통으로. 끊었어요. 한쪽에 잘 놔놓고.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양쪽에 이게 최종 이렇게 지탱하는 선이네요. 최종 지탱하는 줄이죠. 돌릴까? 됐죠? 완전히 끊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랑 그 줄이 이 선에 들어가고 그 다음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나와서 그 다음 구멍에서 뭐 빠져나가도록 매듭을 지어주고 길게 늘려서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일단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뜯어졌다는 걸 아시는 게, 저 끝에 꼭지 조금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는 안에 윗부분에는 줄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완전히 끊어졌고. 그러니까 아래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이 줄들이 다 이제 이 아랫부분에 다 와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선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우선에 이걸로 위 안에 넣어서 연결해서 일단 이 메르시아나부터 저 위로 한번 올라가는지 보고 위에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 작업 해봐야 되겠습니다. 옆에 구멍에서 나왔어요. 이건 지금 요 있죠? 이건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묶어야 돼요. 보니까 구멍이 상당히 커요. 매듭을 여러 번 해야 이 구멍 여기서 저 밖으로 안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 구멍에서 이리로 빠져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못 빠져나오도록 매듭을 묶어야 돼요. 이 처음부터 아래 이 구멍에서 넣어요. 그래서 이제 넣으면 여기 구멍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여기 반달 모양 이쪽으로 저 줄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매듭을 굵게 해야 이 다시 요 반달 모양 저쪽으로 안 빠져나가겠죠. 매듭을 충분히 두껍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잡아 당겨 보겠습니다. 좀 감기는 것 같죠? 일단은 다 말아 올렸습니다. 비록 제가 이걸 손으로 꽉꽉 이렇게 양손으로 있죠? 이 매듭 부분 이기로 꽉꽉 누르면서 끄집어 올렸어요. 그래서 똘똘 전체 다 말았는데 말았을 때 보면 이 줄 있죠? 줄도 여러 겹으로 계속 말렸어요. 말리면서 이것도 말렸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넣는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무리 해보면 알겠어요. 여기 이 부분 해체해서 이제 이 속으로 이제 넣어서 전체가 딱 이제 장착이 됐을 때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보면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드라이버도 하나 이 사이에 끼워서 한번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구멍이 일자로 넣어야 잘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갑니다. 일단 꽂아놨어요. 잘못하면 이 머리 위로 떨어지면 머리 설마 요어가지고 깨지진 않겠죠. 여기 드라이버로 고정했고요. 여기 막대기 꽂아놨어요. 근데 어떤 게 튼튼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개 드라이버로 이 통을 엽니다. 이거 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거 일자로 이제 꽂아야죠. 안에 넣어요.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이거 이제 드라이버로 이제 열어서 이거 이제 꺼낼 거예요. 꺼내고 이 줄을 이제 이 안에다 넣는 거죠. 이제부터 장갑을 깨야 됩니다. 아까도 깼으면 좀 더 손을 보호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반드시 깨야 됩니다. 장갑을. 이었구만.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나사못이 생각보다 상당히 깁니다. 한 3, 4cm 정도 되나 했더니. 나사를 다 꺼내기 전에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중으로 됐습니다. 안에 이건 먼저 넣고 끝에 넣고 마지막 끝으로. 일단 제가 매듭을 해놨더니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상당히 깁니다. 이게. 한 5cm 한 5.5cm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게 안에 또 청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이 도르랜데 지금 현재 이게 말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매듭 이거를 풀었을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빙 돌아간답니다. 돌아가면서 잘못하면 얘 손도 다치고 잘못하면 이거 눈도 다칠 수 있겠어. 저 지금 안경 꼈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이거 풀 때도 한 손을 이렇게 꽉 누르고 이렇게 빼야 된답니다. 그냥 잘 돌아가는 나눠다가 휙 돌리면서 손도 이렇게 찢어진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매듭을 묶어 놨어요. 이 매듭을 쓰면 이게 빙 돌아가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절로 휙 돌아가면서 이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끝부분은 블럭거 쓰러져서 이게 안 풀어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이터가 없어서 촛불. 아, 뜨거, 됐습니다. 줄안 풀리도록 했습니다. 줄이 엉키지 않도록, 이 줄이 바깥이 오게 해서, 예, 안에다 이렇게 같이 넣어줍니다. 같이 넣어주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예, 들어가죠. 들어왔으면 아까 처음처럼 저기 나사못에다가 이거 끼워야 돼요, 줄을. 예, 나사못에 끼워야 되거든요. 이 구멍을 조금 이렇게 뚫어주면,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면 나사못 이렇게 넣기가 쉽겠죠? 여기. 네. 여기, 나사못으로 빙빙 돌려세요. 어떤 데 보면 가위 집어내던데 잘못하면 길게 너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나사못으로 우선 구멍을 뚫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있던 나사못을 끼울 거예요. 다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보니까, 있죠? 여기, 이거를 15번 돌리라고 그러네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세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 14, 15. 지금 이제 손에 지금 꽉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모양 놓고, 이거 같이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줄을 가져와서 이제 줄을 이 끼워야 되는데 위랑 똑같이 맞춰야 돼. 줄이 비뚤어지면 나중에 베베 꼬이게 되는 거예요. 찾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틈으로 넣습니다. 중간으로. 여기 보면 맨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가 있고, 이 중간 1위로 넣어야 맞물려서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는 구멍 좀 뚫어놨죠? 여기에 원래 나사모 끼워서 예, 이 구멍이랑 여기 맞춰서 이제 드라이버로 이제 고정시켜줍니다. 잘 고정되세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되나 하면 보세요. 조금씩 넘어 저절로 말립니다. 보세요. 15바퀴 돌렸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말립니다. 이렇게 예,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걸 같이 합해서 넣어야 됩니다. 줄을 안 그러면 줄 넣고 나면 예. 줄을 이미 넣어버리면, 그래서 위에서, 이 마감재는 따로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멍 이제 파주세요. 이런 경우는 같이 해서 저 줄을 넣어야 됩니다. 안에다. 공회전 15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끼우니까, 이 도로레가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줄이 감겼습니다. 계속 감겨죠. 15바퀴. 계속 감기고 있어요. 15번 쭉쭉쭉. 네,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예, 이제 벌레 자기 이제 구멍에다 이제 넣는 거예요. 예,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자리는 잡았습니다. 자리는 잡았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구멍에다가, 벌레 나사 구멍에다 이제, 일단, 예, 나사를 고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줄을 한번 당겨볼 거예요. 아, 예. 잠갑니다. 아직 완전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잠그진 않고 한반 정도 잠그고 베르시아나를 한번 내려볼 거예요. 내려보고 아유, 이래도 안 되면 이제 사람 벌레 되는 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일단 나사 예, 아래 위로 대충 예, 대충 잠갔습니다. 그러면 저기 나무 토막 베르시아나 좀못 내려가도록 좀 고정시켜 놨죠. 저거 뽑을 거고요. 예, 이제 소쿠리 저것도 이제 드러내고요. 드러내고 완전 바닥까지 팍 내려갔을 때는 이제 다쳐야 되는데 아,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소쿠리 치우고 저 막대기 위에 거 치우고 이제 한번 내려볼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완충되게 아주 얇은 나무 판 하나 깔아놨습니다. 아, 잘 돼야 될 텐데요. 팍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요쯤에서 지금 멈췄거든요. 뭔가 베르시아나 콱 닫히면서 뭐저 부석이 뭔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고요. 아, 일단은 그 줄을 아래 위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저기랑 아래랑 예 이렇게 베르시아나가 또 처음처럼 내려봤더니 막 순식간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됐어요. 또 혹시 몰라서 저 소쿠리 예 소쿠리를 좀 받쳐놨고요. 저 물통 예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멈췄어요. 안 그랬으면 끝까지 바닥까지 다 내려갔을 거예요. 아,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했던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다시 롤러 셔터 끝까지 올려놓고 지금 막대기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지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다잘 됐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문제예요. 여기 이 넣는 부분에. 아,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아, 안 되면 이제 사람 불러야 돼. 일단 줄을 저 도르래 저 위쪽이랑 아래 도르래랑 이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팍 이렇게 베르시아나가 팍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해놓고 아, 원인을 좀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두번 해봤는데 아, 그런대로 이제 바깥이 보니까 좋습니다. 아, 일단 바깥이 보니까 아, 숨이 쉬어집니다. 아, 네. 그래도 완전하게 고쳐야 되니까. 네, 일단 우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우.